지금 찍는 이 영상은 21강 강의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부분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은요, 이 빈칸 부분은 맥락이 없다를 나타내는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 맥락이 있는 경우에 지금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냐면, particular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 대해서 지금, 필자가 설명을 할 때, particular situation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얼굴 그림들은요 각각의 파티큘러 한게 아닌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을 할때 살짝 놓쳤던 것 같아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맥락에 파티큘러라는 단어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맥락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 이 맥락들이 전부 다 각각이 다른 상황이고, 그 다른 상황에서 이 다른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이 맥락을 통해서 이 각각의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듯이, 위에 있는 얼굴 그림들도 우리가 이 얼굴 그림들이 속해 있는 각각의 파티큘러한 맥락이 있어야지만 여기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그림에는 파티큘러한 맥락이 없죠. 그러니까 이 각각이 지금 파티큘러한 게 아니다의 방향이 지금 여기 안에 맥락적으로 입혀져서 들어갑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배경과 맥락에 이 파티큘러의 방향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 파티큘러란 방향이 지금 없죠. 어디에는요? 앞에는 이 감정을 묘사한 그림에는. 그럼 여기에서 지금 그냥 논리적 방향을 보면 particular 하지 않아의 방향이 들어가 있고, 그럼 쌤이 particular의 방향과 관련돼서 항상 출제가 되는 족보 단어는 뭐다? once own이다. 그 다음에 unique 맨날 나온다.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빈칸의 방향은 이게 이 방향이 아니어야 하죠. 그러니까 보기에 지금 이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두 가지가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정말 출제자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정말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요 방향들이. 여긴 이거랑 반대되는 방향이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제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강의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9월 평가원 문제인데, 그러니까 9월 평가원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수능에 조금 전에 풀었던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여기서도 지금 익혀지는 방향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스페셜의 방향이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기를 쭉 보기를 보기가 아니라 아래 지문을 쭉 보게 되면은 디테일하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의 방향, 그리고 필요한 건 뭐야? 일반적인 방향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너럴이 지금 스페셜의 반대 방향인데, 이건 제너럴의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베이식의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this is because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앞뒤 논리가 같아야 되는 방향인데, 여기 어떤 단어 보이죠? it's own이 보이죠. 그럼 it's own이 딱 보이는 순간 얘는 뭐랑 연결되는 단어예요? unique하고 그다음에 particular, 그쵸? 그다음에 special, 이거랑 연결되는 단어고, 그다음 전문가랑 관련돼서 같이 많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전문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리적인 균열이 여기서 발생해요. 제너럴의 방향, 베이식의 방향인데, this is because는 같은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it's own이라는 반대 방향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균형이 깨지고, 여기서 전문가의 경우를 소개를 하면서 그래룸을 바꾼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게. 그 답이 3번이 됐던 문제인데, 이게 이때 당시 때, 네, 오답률이 64.5%였고, 지금 정답이 3번인데, 3번을 선택한 비율이 35.5%고요.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한 비율이 34.4%였어요. 그래서 꼭 이런 어떤 그 커다란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꼭잘 정리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수능 문제를 풀때이 출제 커다란 트렌드적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항상 각각의 문제를 정리하실 때이 방향이 어떤 단어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왔고, 근데 어떤 단어들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나왔었는지 이거를 정리를 꼭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럼 여기에다 뭐만 하나 더 추가를 해두면 돼요. 그쵸? 교환 가능하다. 그냥 대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이 원수원의 반대 방향으로 나왔었다. 요걸 이제 이번 수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교환 가능하다라는 건 바로 particular하지 않다라는 의미였다. particular, once own 또는 unique의 반대 방향으로 출제가 됐던 그 표현이 바로 대체 가능한 이란 표현이었다. 요거를 꼭 정의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